지금 시각이에요. 네. 항상 우리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겠다. 저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시는 이분이요. 이 경기도청에 공채로 합격해서 들어오신 아주 풋풋한 훈남. 얼굴이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실 거죠? 그쵸, 먹으면 돼요. 네네. 식사하면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합격 비결 있잖아요. 이런 게 뭔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 이런 거. 야, 어디가? 야, 지금 말은 아, 내 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요. 아,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 근무하고 있는 중무원이랍니다. 언제 얼마나 됐죠? 여기 도청이요? 3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3년 반. 예. 그러면 급수가 지금 실례지만 현재 지방행정조사부입니다. 그럼 7급. 예. 처음부터 7급으로 오신 거네. 예. 아, 7급 시험에 응시하게 된 계기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나라에 대한 봉사심? 그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응하게 됐어요? 공무원 시험이요? 가장 큰 거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그 인터넷에 그 DC 인사이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학원, 노량진 학원 홈페이지에 가서 정보 깨닫고 합격 수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정보 얻었죠. 아, 그러면 노량진에서 공부한 거예요? 네, 저는 바로 노량진 갔어요. 왜냐면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주변 환경이 잡혀있어야 제가 정신차리고 공부를 해요. 독서실에서 혼자 못하고 내 옆에서 공부를 누군가 해야 자극을 받아서 나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결심인데 결심을 빨리 하셨네. 그쵸. 그때는 부모님들은 뭐 반대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 부모님은 좋아라 하셨죠. 저 500만원만 지원해주세요. 공무원 할게요 이러니까. 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네. 노량진 14개월 학원. 프리패스 이용권이 한 5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560. 그 그땐 네. 진짜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 진짜로? 내 인생 7년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핸드폰 끊고. 아, 진짜 끊었어요? 네, 핸드폰 끊고 반삭발하고 출림학교 다녔어요. 거의 죽을 만큼 해서 중간에 잠깐 따기로 했지만 그 성과가 다행히 운 좋게 결과 난 거죠. 한 번에 붙었어요? 14년도 5월에 시작해서 15년 10월에 붙었습니다. 와, 이 어렵고 쉽고 보다는 경쟁률과 상대평가라고 보기에 합격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몇 명이 응시냐에 따라서 그 중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냐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저 때도 꽤 셌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합격까지 이제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빨리 붙은 거잖아요. 합격 수기를 보니까 1년을 바라보고 하래요. 야, 근데 그 종합반 수업 듣는데 1년 바라보고 못하겠더라고. 종합반 2개월, 2개월 동안 기초 강의를 듣고 물고사 봤는데 다 꽈락이었어. 꽈락이었다. 꽈락이 40점이거든요. 100점 중 다 35나 40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려면 안 되겠다, 2년을 바라보고 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과가 다행히 나왔죠. 노량진 생활이 어땠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쵸?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요? 거절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아, 그래서 경제학 선생님은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이 어떤 문제의 유형을 시험되고 이번 시험 경향은 어떻고 몇 분 걸리고 20문제를 푸는데 뭐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7명의 선생님들이 다 자기 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다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분배를 잘해야 돼. 들어가자마자 1, 2개월은 종합반으로 통해서 5 과목이나 7 과목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3개월부터 8개월 차까지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훑어봐야 돼요. 2개월을 한 과정이라 치면은 이 한 과정에 2, 4과목씩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단과 강의를 다 끝나면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만났을 때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를 해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험 감을 익히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반도 중요한데 제가 말했던 3개월에서 8개월 차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아, 3개월에서 네. 8개월 차? 네. 그때 어떻게 왜요? 공부를 왜?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사람은 딱 처음 들었을 때나 처음 보았을 때 그 남은 기억이 오래가요. 아. 다시 혼자 공부하거나 나중에 들으려 하면은 머릿속에 뒤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아하. 기억이 잘 안 나면 아. 처음 들을 때 정확히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각인 하고 그걸 이제 그대로 문제풀이로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서 8개월 차 가장 중요하다. 저는 진짜 공부하기 전에 공부 방법 되게 많이 알았는데 연구를 하셨구나. 그 좌뇌랑 우뇌를 사람들 쓰잖아요. 네네. 좌뇌가 이제 글쓰기 같은 거고 어허. 우뇌가 시각적인 건데 공부는 보통 좌뇌로 하잖아요. 언어를 읽고 어허. 해석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최대한 우뇌로 하려고 했어요. 그 내가 지금 강의 듣는 거를 영상화 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칠판 이 사람 이 강사가 쓴 거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표 이거를 사진 찍는다는 개념으로 제가 영상화해서 그걸 머릿속에 박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끄집어내서 볼 수 있어요?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냐? 대박. 시험 과목이 끝나고 자습을 이제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할 때 백지를 두고 아까 강사가 했던 말 아 제가 뭔 말 했더라면 선선히 이렇게 그걸 머릿속에서 끌어올리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의 기본부터 뭐 구조까지 했다. 그러면은 헌법의 기본은 무슨 얘기를 했고 아 구조는 무슨 얘기를 했고 개념은 무슨 얘기를 했지. 아 그리고 여기 시험 문제 출제 여기 나한테 다 써가 시간 올려버리고 기억 안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각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했잖아. 한 번 봤잖아.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백지 위에다 올려놓고 딱 찍고 이게 쓰고 빈 부분 찾고 이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다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목차. 이제 목차를 보고 선생님이 당연히 이제 아 여기였다 설명 안 하고 목차대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목차 때는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구나 어디가 중요하구나 이 목차 때는 어쩌면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오면은 그게 은근히 기억에 오래 남아. 복기가 가장 중요한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기. 복습이 중요하다는 뜻을 얘기한 거고 꼭 이미지가 나지 않더라도 선생님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가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 못하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있을 때 아, 잘 된다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99% 확률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근데 공부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자꾸 막 뭐 시험 문제 틀리고 남들은 잘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제거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업 듣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한테 상담을 한 것도 괜찮아요. 아, 인터넷 강의 상담하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면은 수험생들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아니면 다른 합격 수기를 보고 아 쟤는 저렇게 했구나 나랑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참는 게 중요한데 어렵죠. 아무래도 사실은 쉽진 않죠. 시험 볼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맨날 공부인가? 매일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시간은 6시부터 정확히 12시 새벽 6시부터 12시로 해놓고 6시에 일어나서 씻고 6시 반까지 학원을 가요. 그리고 30분 밥 먹고 7시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수업시간이 9시 시작해요. 2시간 동안 국어 한자 보고 영어 영단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부족했던 거 잠깐 공부하고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저녁에 수업 듣고 저녁에 복습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자습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 다 공부했고 2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공부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게 사실 중요하죠. 과목별 팁이라고 하면은 약간 스탠스를 다르게 취해야 될 게 언어 과목과 비언어 과목으로 좀 다르게 지어야 돼요. 국어 영어가 언어 과목이고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다섯 개가 비언어 과목인데 접근은 다르게 해요. 비언어 과목은 말 그대로 이해 또는 암기. 한국사는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를 이해해야죠.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 암기하고 나머지 비언어 과목은 두 달 동안 단기 과정 동안 집중해서 빡 학생 공부하고 근데 언어는 달라요. 언어는 수험생 공부하기 전까지 생활도 중요하고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루 만에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는 꾸준히 어학, 영어 단어 외우고 한자 공부하고 사자성어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스탠스를 다르게 지어야 되는데 국어 영어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귀찮더라도 꾸준히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아. 아무래도 절박함이죠. 아, 절박함.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적성보다는 사실 그 영어도 대학교 편의시험만큼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오. 영단어도 진짜 쓰자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변별력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성이라기보다는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지 않나. 아하. 왜냐면 그 대략 평균 수험 시간이 기간이 1년에서 2년이라 치면은 1, 2년 동안 꾸준히 안 쉬고 공부할 수 있냐 아. 안 하냐 그 차이가 이제 학교의 기준길이거든요. 갈림길이거든요. 진짜 절박하셨어요? 진짜 그치? 절박했어요. 지금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하시려고? 떨어지면은 생각 안 했어요. 배수해지는 친구. 배수해지는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붙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연락 끊었어요. 잠수 탔어요. 아, 1년 동안. 7급이든 9급이든 이제 평균 점수를 기준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국어 100점, 한국사 100점, 행정학 100점, 행정법 100점 맞고 영어는 과랑만 해서 40점 맞고 평균 80몇으로 합격할 거야. 아. 이런 분이 있는데 아. 그런 분들 중에 99.9%가 내가 탈락했어. 아, 왜 그래요? 왜? 딱 한 명 봤어. 네, 왜, 왜? 왜냐면은 막상 가서 국어 100점, 한국사 100점, 행정법 100점, 행정 100점 맞겠다는데 네. 절대 안 되고 아. 그렇게 안 되고 100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오. 사실 공무원 준비하는데 한국사, 영어 크게 업무에 도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틀리라고 냈는데 변별력을 기르게 하죠. 100점 못 맞으실 때. 아, 그러니까 그 애초에 100점을 맞겠다는 계획은 사실 쉽지 않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야, 나는 영어에 자신 없으니까 영어 포기하지 말고 뭐 꾸준히 한두 시간씩이라도 공부해서 좀 끌어올려놔라 성적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네. 네. 수험생한테 이 슬럼프란 어떤 건가요? 이게 밖에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와닿는데. 강의를 듣잖아요. 네.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강의 끝나고 복습하려고 다 앉았다. 공부하는데 책이 글자가 글자가. 실제로 그런 적은 있어요? 있죠. 그게 어. 슬럼프죠. 그게 하루만 그러면 괜찮은데 몇 좀 지속된다. 그럼 그건 슬럼프예요. 아, 며칠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슬럼프로 그건 거. 딱히 없는데 대략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때는 궁금한 것보다 아. 슬럼프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오, 어떻게? 저는 못 벗어났어요. 저는 못 벗어났어요. 사실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게 각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합격 실험은 다양해. 어떤 사람은 롤 있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를 하루에 4시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뭐 2시간씩 운동을 꼭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이틀은 꼭 쳤다. 일주일도 안 하고 스타일은 다르구나. 다 달라서 자기만의 공부를 찾는데 되도록이면은 슬럼프는 피하고 연애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웬만하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취미를 찾아서 하라 이 말인 거죠. 끝으로 우리 이런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는 우리 공무원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혼자 공부하시든 여럿이 공부하시든 11시에서 공부하시든 집에서 공부하시든 모두 다 힘드실 텐데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우리 수험생 선배님께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진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시험 그 숨겨진 이야기 2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2편 때 뵐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고생하세요. 파이팅.